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저희가 근데 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또 네. 터치했다고 말을 못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먼저 네. 리뷰를 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서 네 번째 추천해드린 명문제약인데요. 네. 어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명문제약이 이게 달릴까 말까 공식 거의 ATM 같은 수준으로 계속 네. 말씀드릴 때마다 바로 1거래, 2거래일 안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언급과 동시에 조금 반등이 나와서요. 제가 보통 이제 매수가 기준에서 이제 목표가를 10% 이상을 좀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약간의 상승이 나와서 한 목표 수익은 7% 정도 되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8,25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전일 이제 장중에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8,280원까지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목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또 호스차전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고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또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괴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달릴까 말까해서 타점이 올 때마다 지금 벌써 네 차례 거의 한 달 동안 딱 네 차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바로 상승이 나와져서 한 140% 정도 누적으로 수익이 찍히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타점이 왔을 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이렇게 만나봤고요. 네. 또 이번 주 월요일에 환인제약을 들고 와 주셨는데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어제 종가를 1차 목표가에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딱 18,500원으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코로나 블루 시리즈로 국제의 아픔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동성제약,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이제 환인제약을 설명드렸었는데 정신신경계 의약품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에 따라서 치매 치료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또 차기 대권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사회적 문제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전일 또 강하게 상승 마감해가지고요. 18,500원 1점 목표가 정확하게 터치해서 뭐 수익 매도하신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7,800원인데요. 종가상 17,5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그대로 18,500원을 1차 목표가, 2차는 2만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7,500원으로 상향하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도 리뷰한 종목인데 네. 조선기자재와 또 수소차 관련한 NK를 들고 와주셔서 어제 1차 목표가 터치했다라고 했는데 2차 목표가를 오늘 또 터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일 1차 목표가 터치했다고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 바로 오전장에 또 2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2차 목표가를 1,4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가가 1,550원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글로벌 1위 수소탱크 관련 종목입니다.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탱크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자회사인 ENK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소차와 또 조선 기자재 관련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한 목표 수익은 한 28%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2차 목표가를 터치한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서 다 수익을 챙기셨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짚어본 네. 종목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리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래차와 또 스마트카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는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미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그동안 그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옵션 만기 이후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최근에 좀 안정적인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조정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걱정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네.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그대로 6,200원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는 6,800원, 손절 라인대는 5,000원 라인대를 잡되 5,100원 또는 5,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또다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또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마지막 거래인이만큼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이제 복합 소재 기업 섹터입니다. 복합 소재 네.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곳 저곳에 필요한 소재들을 공급하는 맞습니다. 기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오, 비보호라고 좀 안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네. 지난번에 암호 그린텍이라는 종목을 2차 전지 나노 자성 소재 관련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었었는데 그 종목에 따른 어떤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나노 소재, 자성 소재도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그리드, 또 태양광, 또 5G 여러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술력이 또 입증된 암호 그린텍의 후속주를 말씀드리려고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암호 그린텍 최근에 나온 종목 중에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네. 수익률을 얻어간 그러한 종목인데요. 그럼 그 후속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암호 그린텍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엔바이오니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바이오니아 오늘 들고 와주셨고요. 후속주이면 대안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후속주이기 때문에 대안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복합 소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5% 상승하고 있고요. 9,1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엔바이오니아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 그린텍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하게 습식 복합 소재 개발을 했고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뭐 독일과 일본에서 이 습식 복합 소재 관련해서 거의 독과점 하고 있다시피 했었었는데요. 엔바이오니아가 이제 복합 소재 개발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 기술력이 입증받아서 기술 특례 상장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정수 필터, 그래서 이제 수돗물 유충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경량화 소재인 WLC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산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경량화 같은 경우는 어떤 연료, 또 효율도 있고요. 또 연비, 또 그리고 자동차가 가벼워져야 또 이제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는 미래차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또 소재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또 이제 복합 소재가 습식 복합 소재가 체외 진단,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체외 진단용 메디컬 소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검사 방식으로 진단키트 패드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국내 유명 체외 진단 전문 업체에다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소차의 가장 핵심이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소차의 스택이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 부품인 GDL, 기체 확산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12월 달에 이제 멤브레인 제조 설비 업체인 세프라텍을 인수를 했어요. 그 기업에서는 일단 분리막 공정 시스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그 분리막 공정 장치가 의료기기에도 쓰이고요. 또 반도체 장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중국의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마이크로포트에 10억 원가량의 인공폐 분리막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 계약에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바이오니아가 이제 마찬가지로 세프라텍을 인수함에 따라서 분리막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또 기존 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지난번에 제가 암호 그린텍에 이어서 또 소재 관련 종목인 엠바이오니아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소재라고 콕 집어서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엠바이오니아는 좀 2차 전지 소재 쪽 그쪽에 좀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스택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 네. 이제 GLC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네.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차량 경량화 소재도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에도 쓰이지만 자동 소재가 네.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도 쓰이고 태양광에도 쓰이고 5G 장치에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너무 여러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소재 관련 종목들이 또 다양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이 최근에 또 강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엠바이오니아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바이오니아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7,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데요. 종가상 7,9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9,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라인대를 전일 좀 돌파해 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여파로 살짝 숨 고르기 양상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양봉 전환하면서 현재가가 이제 9,140원에 위치해 있는데 일단 이제 돌파 시에요. 9,6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할게요. 코로나 직전 가격대, 전고점 라인대가 1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 시에 1,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잡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뭐 전일도 이제 환인제약이 또 코로나 블루 관련 종목들로 또 강하게 또 연이어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섹터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코로나 블루 네,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지금 이 시점에 네. 달려야 합니다. 좀 조정이 나와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시장 여파로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가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오히려 중소형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네. 이미 너무 신고가 라인대로 계속해서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오히려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말, 또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나 이제 백신 관련 종목들과 대비해서 오히려 좀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또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됐을 때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도 연이어서 국제약품도 말씀드렸었고 동성제약, 환인제약까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 코로나 어떤 치료제나 백신과는 상관없이 그 코로나 우울증 증세는 계속해서 또 장기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코로나 블루 섹터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었고 특히 달릴까 말까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유지로 달리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 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성제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타점이 왔다. 동성제약 네. 또 한 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성제약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 상승하고 있고요. 14,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요. 연모제랑 소화제 같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모제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판매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약국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이제 졸리민이라고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어요.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졸리민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덱사메타손 성분인 아나덱사주도 2014년도에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2018년도에 췌장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와 또 해외 학술지에 투고했다라는 게 허위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급락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BC월드 제약과 같이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이제 광역학 항암 치료가 다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췌장암 관련해서 다시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하고 또 세브라스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관련돼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거의 뭐 4분의 1토막 가까이 큰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 다시 그 췌장암 관련해서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35%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타점이 와서 다시 한번 동성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조정이 충분히 나와줬고 또 네. 하락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강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럼 목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제 충분히 조정이 나왔던 자리에서요. 이제 오늘 한번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렸었고 이제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소폭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었는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13,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13,100원 또 2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요 15,8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17,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끝나서 좀 아쉬운데 네.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 가능할까요? 네, 일단 오늘도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서 시장 전략 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를 트렌드 선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